웬 차예요? 타세요. 저안 데려다 줘도 돼요. 아, 좀 타라면 타요. 이거 새 차라 고장 안날 거예요. 이거 내돈 주고 산차 아니니까 피묻지 마세요. 참 신기하네요. 어떻게 그런 말들이 입에서 술술 나와요? 뭐가 잘못됐어요? 난 장박사님, 다신 내 얼굴 못 쳐다볼 줄 알았는데.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세요.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요. 동쪽, 서쪽. 바다 구경이 하고 싶은데 어느 쪽 바다가 보고 싶으냐고요? 동해, 서해. 간 김에 해 뜨고 지는 것도 좀 보고 싶고. 간다면 아,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? 해 뜨는 거 보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, 해 지는 거 보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. 서쪽? 해 뜨는 거보다 지는 게더 좋아요? 석양보다는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이 훨씬 더. 아니, 날왜 이렇게 불순한 사람으로 만들어요? 내가 뭘요? 아, 그렇잖아요. 서쪽은 해 지는 거 보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만, 해 뜨는 거 보고 오려면 오늘 안에 못 돌아온다 그거잖아요, 지금. 그게 뭐예요? 뭐 어느 쪽으로 가자고 했죠? 빨리 정하세요. 시간 잡고 가요.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. 딱 말씀을 하세요. 어느 쪽으로 가자고요. 서쪽이요. 갔어? 네. 우선 집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환자 말고 장 박사